석천 계곡이라고 하는데 물이 많네요. 비도 안 왔는데. 비가 오고 그래서 물이 수위가 높으면은 들어갈 수도 없네요. 자, 대문은 잠겨 있고 완전 빈집이네요. 이곳부터는 이렇게 오솔길이네요. 이 길이 맞나? 서원이 있다는데 서원 가는 길이 이렇게 오솔길 같을까요? 어디 서원이 있다는 거지? 서원 가는 길이라고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오솔길이 이렇게 나 있네요. 일단 한번 오솔길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찾는 이들이 없나? 왜 이렇게 계곡은 제법 물놀이로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주차장도 넓고 물놀이 안전시설 같은 것도 있고 하던데. 어떻게 서원 안내판 하나 없을까요? 가는 경치는 좋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물소리가 굉장히 시원하네요. 자, 여기는 이 커다란 바위에 글씨도 써 있습니다. 이 글씨가 청하동천이라고 합니다. 동천은 보통 마을 입구에 세우는데 이곳은 천하길진 달실마을 옛 입구다. 천하동천을 품고 있는 석천계곡과 청암정은 국가명승 60%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곳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이 맑아져 마치 신선의 경계 금방 닿은 듯한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석천 정사의 풍경이 아름다워 도깨비들이 모여 놀아 선비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므로 충재 건벌 5대손인 대졸자 권두웅이 초서체로 청하동천이란 글씨를 바위에 새겨 넣으니 그 후로 도깨비들을 볼수 없었다고 합니다. 뭔가 글씨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일로 가면은 서원이 나오는 게 맞나 봅니다. 소나무 숲속 계곡으로 그 트레킹하는 기분이라 아주 바람도 시원하고 상쾌하고 소나무 향이 아주 좋습니다. 뭐 이런 데서 공부하면은 공부 외에는 할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빼면은 뭐 공부 외에는 할게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깊은 숲속 계곡 안에 서원을 세웠나 봅니다.
옆으로는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이 흐르고, 자, 저 앞에 건물이 보이네요. 짜자잔, 서원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안내 편말 하나 없을까요? 이거는 관계 당국이 편말을 좀 중간에 입고하고 중간쯤에 세워줄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뭐 무조건 따로 오면은 이 길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초입에서 아무런 표시가 없어가지고 그냥 깊은 계곡이라 돌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와, 멋지네요. 멋집니다. 물도 많이 흐르고. 이야, 서원이 아주 기가 막힌 데 있네요. 돌다리도 아주 운치 있습니다. 이거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많이 오면은 여기는 넘어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개울을 건너야 닿을 수 있는데, 여름철 비가 오면은 한동안은 여기는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데 같습니다. 수도하고 시계가 좀 생뚱맞긴 하지만 가마솥도 걸려 있네요. 정말 멋집니다. 여기 출입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순 없네요. 아마 거리가 좀 있어 가지고 관리상 어려움 때문에 걸어 놓는가 봅니다. 저 개울 건너에서 보는 모습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오늘은 마지막 멘트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너무나 아름다운 삼계 서원에서 지금까지 빈지기양이었습니다.